자,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자, 이거를 어떻게 영적을 하면 될까요? 우선 공부하는 것에 동사가 뭐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있잖아. 공부하다. 영어로 뭐예요? study. study에다가 는 것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ing로 붙여. 이렇게. 자, 재미있다. 이거는 영어로 재미있다는 한 글자가 아니에요. 재미있는과 뭐뭐이다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뭐뭐이다 이거 동사잖아요. 뭘 쓰면 되죠? is. 그럼 재미있는 interesting 또는 뭐 간단하게 fun 이렇게 되겠죠. studying is interesting, studying is fun 이렇게 동의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어 역할. 자, 일단 보어가 뭔지 알아야겠죠. 주어는 뭔지 알겠죠?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예요. 동사 앞에 쓰이는 거. 근데 보어는 뭘까? 보어는 뭔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보충 설명.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서 주어의 보어,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를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데, 자, 주격 보어가 뭐가 있을까? 내 취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 취미는 잠자기야. 자, 여기서 내 취미는 이게 주어고, 이 잠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 취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쵸? 내 취미가 뭐야? 잠자기야. 보충 설명이 되죠. 자, 이거를 영작해 봅시다. 이제 my 취미 hobby. 자, 뭐뭐야, 뭐뭐이다 이거죠. is. 자, 잠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자다. 이거를 잠자다. 이 동사에다가 기자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sleep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을 붙이면 잠자기가 되죠. My hobby is sleeping이라고 하는 말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목적 역할을 봐야 되는데 목적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목적어 이게 뭐냐? 동사의 목적어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치다, 때리는 거.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때리는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쳐.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 때리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뭐예요? 뭐가 맞고 있죠? 칠판이 맞고 있죠. 그래서 때리다라고 한 동작의 대상이 칠판이 되니까 그게 목적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던지다. 자, 던질 때 내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휙 던지면 휙 던지면 던지다로 간 동작에 이 분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던져지는 건 분필이잖아. 그래서 분필이 던져지니까 분필이 이 던지다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자, 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가 뭐가 있어요?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전치사는 in도 있고 뭐 a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of도 있고. 그 중에 그 다음에 쓰이는 거 목적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인터레스트드가 있네. 인터레스트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죠. 인터레스트드라고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인터레스트드 한 다음에 뭐뭐에라고 하는 말을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공부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study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in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ing을 꼭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ing을 붙인다 이겁니다. 그게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